안녕하세요. 세터의 디렉터 호철입니다. 벌써 3월입니다. 이제 3월이면은 개강 시즌인데요.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도 끝나서 우리 매일 대학교에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 나는 또 어떻게 입어야 되지? 맨날 맨날 옷 갈아입기 귀찮은데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새학기 봄 코디와 필수 아이템 추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아 내가 학교 갔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, 혹은 어떤 옷을 구매해야 잘 입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차근차근 쫓아오시면은 상황별 코디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는 이제 맨투맨을 활용한 코디입니다. 아무래도 봄에 맨투맨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코디하기 진짜 편하거든요. 우선은 이번 제안드리는 맨투맨은 프린트보다 자수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맨투맨보다 한통 고급스럽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고요. 여기에 약간 레트로한 워싱감의 와이드 팬츠를 매칭해주시고, 또 맨투맨 입을 때 팁이 이제 티셔츠 같은 거를 약간 빼서 상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도 스타일링 팁이거든요. 뭐 그렇게 착용을 하신다던가 여기에 봄 자켓 하나 걸쳐주시면은 처음에 학교 등교할 때 아 저렇게 해보니까 참 밸런스가 좋네, 저 친구 옷 참 잘 입었다, 어디 거지? 이런 얘기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내가 뭔가 한 가지 포인트를 더 하신다면은 키링이나 뭐 액세서리를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거를 바지나 가방 같은 데 걸어서 조금 포인트 주시면은 아무래도 완성도도 높은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스웨트 팬츠를 이용한 코디인데요. 요즘 대학생분들이 이제 조거 팬츠나 스웨트 팬츠 굉장히 많이 입으시거든요. 아마 꾸안꾸 무드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세터에서 나오는 에트나 스웨트 팬츠랑 라이트한 컬러감의 후드로 봄스러운 꾸안꾸 코디를 추천드립니다. 아무래도 후드랑 스웨트 팬츠 두 개만 입으시면은 조금 너무 캐주얼해 보이거나 스포티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코치 자켓 같은 걸로 좀 눌러주시고 손에는 레더로 된 빅백 가방 같은 걸 매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디자인 해지거든요. 갖춰 입은 느낌이나 무게감도 생기고요.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간다 하면은 모자나 신발 같은 거에 컬러 매칭이나 조금 그러한 액세서리들을 트렌디한 거를 사용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꾸안꾸 무드지만 모자가 조금 세련됐네, 가방이 조금 멋있네, 이렇게 해서 코디를 맞추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지만 분명히 놀러 나가실 때도 한 톤 챙길 수 있는, 한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코디로 스타일링 하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발표하는 날 입는 코디입니다. 우리가 대학교 다니다 보면은 맨날 캐주얼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. 어느 날 교수님이 발표시킬 때도 있고 조금 갖춰 입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비즈니스 캐주얼처럼 정장에 구두까지 딱 맞출 것 같기는 부담스러운 순간이 매번 있습니다. 그러실 때는 기본적인 셔츠에 가디건 같은 걸로 코디해보시고 슬랙스 같은 걸로 조금 가볍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은 아 그것도 좀 난 너무 갖춰 입은 것 같은데 하면은 치노 팬츠, 즉 면으로 되어 있는 바지랑 속에 티셔츠, 겉에 가디건 같은 걸로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번 세터에서 발매된 이제 바시티 버전의 가디건도 있고요. 이전에 많이 출시했던 솔리드 컬러의 가디건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원하시는 순간에 좀 맞는 컬러로 매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토드백이나 안경 같은 액세서리로 조금만 더 포인트를 주시면은 오 충분히 깔끔한데 잘 입었는데?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. 또 이런 코디는 남친룩으로도 인기가 많으니까 아 내가 데이트하는 날 조금 깔끔하게 가고 싶다, 아 난 오늘은 어려 보이거나 캐주얼한 게 싫다 이런 날 이렇게 착용해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. 다음은 데이트 있는 날입니다. 남친룩 코디의 스타일은 깔끔한 게 되게 기본 키워드거든요. 그래서 되게 미니멀하면서 깔끔하게 입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티셔츠랑 청바지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고급스러운 니트를 잘 골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컬러에 조금 포인트 있는 것들을 선택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포멀할 것 같고 요거를 화사한 톤으로 입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하거든요. 봄인데 너무 막 칙칙하고 거뭇고 회색하게 입는 것보다 조금 밝은 색깔, 뭐 아이보리 톤, 베이지 톤 요런 걸로 매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에 이제 코트도 조금 더 심플하면서 가벼운 이제 스포츠 코트 같은 형태를 추천드립니다.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액세서리로 꾸민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러시면은 벨트 같은 걸로 포인트를 한번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. 바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밝은 계열로 매칭해서 입으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봄에 전체적으로 갇혀있는 미니멀한 느낌은 있지만 되게 화사해 보이는,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무드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아 내가 오늘 데이트가 있다 그럼 조금 밝은 느낌으로 어필하시는 게 봄에는 잘 먹힐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내가 인플루언서다 코디입니다.
누가 봐도 눈길이 간다, 나는 이 학교에서 내가 옷을 제일 잘 입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디고요. 일단 레트로나 이런 트렌드를 잘 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트랙셋업을 선택해 주시고, 바텀은 저는 버뮤다 아니면 디스트로이드 팬츠를 추천드리는데요. 일단 시각적으로 뭐가 많이 돼 있어서 밸런스가 위랑 잘 맞아줍니다. 이렇게 두 개만 입으셔도 지나가다 무조건 눈길이 가는데요. 여기에 나는 완성도와 밸런스까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볼캡 말고요, 볼캡에도 레터링 많이 돼 있어서 딱 레트로 빈티지한 볼캡들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. 이런 제품들과 같이 매칭해 주시고, 저는 여기서 뭐 조금 더 간다 치면은 이제 액세서리 백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백도 너무 심플한 거 들지 마시고, 백팩 이런 거 절대 들지 마시고, 누오로 블랙 토드백 있어요. 이거 검정색 에나멀이라 번쩍번쩍 하거든요. 이런 거 같이 좀 매칭해 주시면은 아, 저 친구 남자인데도 진짜 옷 잘 입었다, 아, 쟤는 스타일링 정말 잘하네, 이런 평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날 이렇게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새학기 개강룩을 추천드렸는데요, 뭐 꼭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우리 세티분들이 옷장에 갖고 있는 여러가지 아이템이랑 아 이런 기준으로 조금 코디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가지 스타일링 매칭해 보시면 좋고요. 그래서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아이템 몇 개만 추천해보자 하면은, 저는 첫 번째는 누오롯백인데요. 일단은 저는 학생 때부터 빅백을 주로 썼거든요. 왜냐면은 일단 짐이 많은 보부상인 스타일이에요. 다 때려넣어도 되고, 가방 정리 안 해도 되고, 아침에 이거 하나 들면은 일단은 간지 챙길 수 있습니다. 또 누오로 특징이 토드, 숄더 혹은 크로스, 이 세 가지 다 되거든요.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늘은 좀 스트릿하게 입었네 하면 크로스, 나 오늘 좀 포멀해야 되네 토드, 적당히 가야겠다 하면 숄더, 아무렇게나 스타일링 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 누오로 블랙 색상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는 에트나 스웻 팬츠인데,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스웻 팬츠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. 왜냐면 도서관 가야 돼, 급하게 수업 갈 거 많아, 또 수업 끝나고 뭐 어디 친구들 놀러 다니는 애 많아, 이렇다 보니까 뭔가 청바지는 불편하고 스웻 팬츠 중에 멋있는 거 있으면 좋겠어, 이게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서 에트나 스웻 팬츠를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거 두 개랑 뭐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삼바 정도 해서 코디해 보시면은 이번 한 해에 뭐 상반기 봄 시즌 여름 시즌 동안 주구장창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개강을 대비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추천드렸고요. 스타일링에 사용된 아이템은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정리해 놓았으니 편하게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고, 이 영상 말고도, 즉 캠퍼스룸 영상 말고도 이전 영상 트렌디한 영상들도 준비해 놨으니까 아, 내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, 다가오는 개강 시즌 또 궁금한 아이템이나 코디법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.